와이라노 다섯 가지 종목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뭐 조강 ILI 같은 경우에는 무섭게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이외에도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다시 키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좀 떨어지는 종목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섯 가지 종목 중에 고모님 어떤 종목, 세 종목을 좀 살펴볼 텐데 처음으로 어떤 것 좀 볼까요? 네, 뭐 조강부터 해야 조강부터 되겠죠. 봐야겠죠. 오늘 워낙 네. 많이 빠져갖고 뭐 제일 많이 빠진 것 같이 나와요. 네. 뭐 조강 ILI 무상증자 휴식중입니다. 네. 최근에 무상증자가 테마로 엮였다가 급등을 한 이후에 그 빠지는데 대체 없이 지금 빠지는데 그러니까요, 무섭게 빠진다. 이 무상증자라는 게 내용이 좋은 거거든요. 쉽게 네. 테마로 해서 이제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좋은 재료인데 이게 보통 그 내부 유보금이나 이익 잉여금을 갖고 있다가 이걸 배당을 하지 않고 쟁겨놨다가. 이거를 이제 자본금으로 전입을 하니까 자본의 변화는 없어요. 원래 자본계정으로 들어와 있던 걸 자본금으로 이제 바꿔서 오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상태가 상당히 견고하다라는 걸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재료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실제로 주가를 상당히 많이 견인하는데 그 이후에는 권리락 한 이후에는 뭐 급등을 하는 종목도 있지만 대책 없이 빠지는 종목도 네.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건 대표적으로 오늘 그 증자분이 오늘 이제 상장을 시켜요. 이게 거의 이게 5배, 500% 증자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주식분에 대비해서 오늘 증자한 게 7,950만 주예요. 기존에 거래된 거에 그러니까 6배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총 주식수가 9,570만 주까지 늘어났는데 이 물량을 못 견디고 이제 급락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 무상증자 테마로 올랐던 종목, 대표적으로 뭐 공구우먼이나 노터스 같은 종목들인데 네. 이 종목도 대책 없이 빠지긴 하는데 이렇게 상장 당일날 급락하지는 않았는데 이 종목은 대책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근간에는 내용이 좀 있어 보인다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걸까요? 첫째로는 그러니까 첫 번째, 둘째 나눌 필요는 없지만은 일단은 실적이 못 따라가요. 네네. 이 회사가 무상증자를 했으면 재무 상태가 견고해야 되는데 실적을 뒤져보니까 실적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실적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51억에 불과했거든요. 그 전에 대비해서 한 27%가 빠진 부분인데 올해 1분기에도 매출은 줄어들고 영업이익은 제로예요. 단기 순손실이 20억이 났는데 작년 온기에 단기 순이익이 2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순이익을 올해 1분기에 다 까먹은 상태예요. 이 상태가 2분기, 3분기 나갈수록 나아질 게 있느냐 생각했을 때 글쎄요, 이 회사가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의구심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무상증자 재료를 이미 썼고 거기에 물량이 튀어나오니까 여지없이 빠진다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무상증자 전에 1,500원이에요. 근데 지금 1,500원이거든요. 무상증자 이후 무상증자 테마를 갖고 급등을 했다가 권리락 한 이후에 아주 급등 3일 상한가를 치면서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제재를 했는데 쉽게 말한다면은 무상증자가 있든 없든 잘 몰랐다. 그 사이에 잘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내 주식이 1,500원에 한 주가 있었는데 6주가 돼버린 네. 거예요. 그렇다면 손해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그렇다면 이 가격에도 사람들은 팔 생각을 할 수 있게 없다. 이거 많이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갖고 있는 사람 문제는 그 무상증자 이후에 권리락 이후에 급등을 했다 빠질 때 좀 싸다고 생각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서 산 사람들이 지금 다 물려 들어간 상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리그를 하다 보니까 기존 주주들한테 피해 가는 그런 상황이 됐겠다 싶어 해서 오늘 거래량이 급등을 했는데 불구하고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네. 이 물량을 소화해낼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기존에 그 무상증자 테마를 했던 종목들이 급등 이후에 다시 제자리로 왔다가 길게 지금 횡보하는 중이거든요. 이 종목이 거기서 헤어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 현재 가격대가 기존 주주한테 손해볼 게 없다. 그렇다면 빠진다면 더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많을 수도 있다라는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현재 가격이라도 좀 도망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일단 뭐 손절가는 한 1,500원 정도 네. 보고 그 이하로 빠지면 그냥 도망가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강 ILI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 무상증자 때문에
무섭게 올랐던 종목들이 도미노 현상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조강 ILI도 오늘 20% 넘게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 일단은 좀 피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와이나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다음 와이나노 종목은 후성입니다. 후성도 오늘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 뭐 자회사 상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빠지고 있습니다. 와, 거꾸로 자회사 상장이 악재로 돌변을 네. 했어요. 자회사 상장은 이제 후성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이미 분할이 됐어요. 네네. 분할이 됐는데 비상장이었거든요. 이거를 상장시킨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분할하면서 지분 후성이 후성 글로벌의 지분 100%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물적 분할했다는 얘기예요. 그쵸. 물적 분할이 지금 다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얘기가 그쵸.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인적 분할을 하면은 기본의 이 주주들이 분리되는 만큼 퍼센테이지를 그 회사 주식을 받고 그렇게 손실이 없어야 되는데 물적 분할을 하면은 하나도 받는 게 없어요. 대표적인 게 LG화학이었잖아요. LG화학이 이제 바닥을 치고 좀 올라가긴 하지만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회사 대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아요. 한 회사가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 어떤 그 사업 부서를 빼냈는데 알짜 사업 부서란 말이에요. 근데 그 회사가 상장을 해서 지분 가치가 생겨요. 그렇다면 그만큼의 이익을 대주가 가는 거기 때문에 대주 입장에서는 뭐한말로 뭐 손해 뭐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수익을 받는 거예요. 피한율 수익 받는데 그 손해를 기존의 소액 주주들이 가져간다는 게 문제여서 최근에 그 물적 분할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거에 제한을 걸겠다라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이 회사는 이미 물적 분할을 해서 상장을 비상장 시킨 회사를 상장을 시킨다니까 후행적으로 물적 분할의 효과를 여기서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손실을 기존 대주주가 손실을 보니까 그렇게 손실을 볼 거 나 재미없어? 오늘 대량으로 물건이 네.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물적 분할을 하는 회사가 내년 IPO 그 상장 추진을 내년 하반기까지 잡고 있으니까 당장은 손해를 안 보는데 워낙 이쪽에 사람들이 당하다 보니까 그렇죠. 미리 물량을 내놨는데 네. 물적 분할을 하는 회사가 상당히 괜찮은 회사예요. 이게 중간 지주회사 격으로 나오는데 중국 법인이 두 개 있고 폴란드 법인이 한 개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자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기존의 2차 전지 전핵,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전핵,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핵 네 개로 나온다면 전핵도 만만치 않은 테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첨가제를 갖고 있는 전 세계 여섯 번째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반도체용 그 가스도 생산하는 회사에서 기업 가치가 상당히 괜찮은 회사고 기존의 후성도 괜찮지만 거의 비슷한 쪽에 하는데 그 회사가 매출이 작년에 700억 영업이익이 120억에 비상장 회사가 이 정도 수익이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죠. 후성 자체만 해도 올해 작년에 영업이익이 581억이었어요. 그 전해 대비해서 거의 20배나 증가했어요. 1분기 열어보니까 1분기 영업이익이 528억이에요. 작년 온기만큼 올해서 작년도 그 전에 비해서 20배나 올랐는데 네. 올해 1분기 뚜껑만 열어보니까 작년 온기 실적에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매출액은 1586억이면 전년도에 대해서 2배 반 정도가 올랐거든요. 2분기 하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렇다면은 올해 온기까지 간다라면은 거의 영업이익만 2천억이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3배가 넘는 수준이거든요. 후성 자체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물적 분할 얘기가 이제 실증적으로 상장까지 옮겨오면서 네. 오늘 매물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기존의 LG화학도 마찬가지지만은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이런 악재를 충분히 제가 보기엔 견뎌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쪽에서 지금 바닥권이다. 그다음에 향후에 2차 전지나 뭐 반도체 그런 자원과 그 관련주들이 실적을 기반으로 최근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에코프로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의 재료 테마성 재료들이 계속 갖고 실적을 겸비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좀 하락 부분은 좀
많긴 하지만 이 기회에 매수하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기존에 갖고 계신 분은 좀 참아내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기관이나 개인들은 좀 매수를 해요. 고점에서 6월 말쯤이죠. 거기서 고점에서 빠질 때, 네. 빠질 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빠질 때부터 기관은 한 600만 주 누적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외국인이 매도가 한 700만 주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거의 하락분을 외국인 매도가 주축이 돼서 지금 따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역시 개인과 기관이 노력을 했는데 오늘 급락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실증적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매도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이라면 어느 정도 저점에서는 충분히 그러니까 16,000원 현재 가격대에서는 매수 가능하지 않나 보고 이것이 만약에 올라간다라면은 매물대가 마지막 부분에 21,000원까지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물리는 부분이거든요. 21,000원대까지 한번 보고 매매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손절가도 아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손절을 어디서 할 수 있냐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바로 손절할 것이냐 보면 주봉을 한번 보면은 주봉에 여기 올라오는 120주 이동 평균선이 있어요. 네네. 이 봉은 별로 깬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한 14,000원대예요. 여기를 이하를 내려간다면 글쎄 이거는 좀 더 큰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인내하시면서 현재 가격대에서는 매수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으시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후성이 오늘 뭐 자회사 상장 이야기가 나왔지만 뭐 속을 들여다보면 이제 물적 분할과 관련된 이런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 고문님께서는 이런 기회에 후성을 좀 담아보는 것도 전략이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인베스트 자본의 인성희 고문과 함께 와이라노 두 종목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